어, 나 걸었는데. 나이스 샷. 뭐야 이거? 뭐지? 아 잠깐만 못 맞췄어. 난 다 맞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연사권을 나눠드려요. 나이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 보자. 지금 딱 조합을 보면은 이미 저쪽이 어느 정도 그 조합을 가지고 있긴 해요. 시시기가 좀 심하니까 아마 저쪽은 잘라먹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1레벨에는 W를 찍어주는 게 확실히 좋아요. 이런 내란 아래쪽에 잠깐 이렇게 떨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마순팔이 터졌으면은 개꿀.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만화가 생각보다 빨리 차가지고 그리고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볼만 해요. 한 번 더 들어갈 때 이쪽에다가 까비. 애들이 다 없네. 노틸 쓸시 구도요? 노틸 쓸시 구도는 솔직히 누가 잘 묻냐 상황이 어떠냐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노틸러스가 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전판에 내가 쓰레쉬랑 노틸 했을 때도 내 쪽이 좀 우위였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2레벨에 이 찍어주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W 딱 깔아주고 W는 여러분들 매번 말하지만 원딜한테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원딜한테 걸어주면은 이제 원딜이 피도 깎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순팔 쌓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순팔 터지는 정도로만 W 깔아주기만 해도 딜규 충분합니다. 딜규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 보면 누가 온 거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들어와 본 거네요.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은 그냥 Q 찍고 그거 더 앞으로 견제할게요. 강하게. 그리고 Q 던지는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이거 카이사가 막타 치려고 할 때 이런 식.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야 저거? 저렇게까지 들어온다고?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 렉사이가 위에 있었거든요. 또 앞으로 오면 W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렉사이 이제 다시 안 보이니까 마드 해줄게. 바위계 타이밍이네.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언니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 딱 꺼주시고요. 사실은 그 포탑에 박혔을 때 미니언 치고 있을 때 W 걸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렇게 막 써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좀 걸어주고 봐봐 이렇게 이렇게 W 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랩 하면은 이 걸어주면 되니까 후캐까지 있어가지고 만화 관리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라인은 계속 밀어주세요. 포탑에 골드 이렇게 볼 수 있게 상대 집 못 가게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렉사이는 계속 믿죠. W 깔아주면서 저 포탑 한 대 맞지만 마순팔 또 쌓았죠. 네, 나이스. 또 이제 라인 밀어주세요. 상대 말자 노텔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쳐주고 이제 피 한 번씩 타이밍 나오면은 한번 던져보세요. 가능하면은 카이사에게 W를 계속 묻혀주는 게 좋긴 한데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천천히 하자. 나도 만화 관리하면서 세주환이 아래로 내려온다니까. 그리고 와드 깔러 갑시다. 말을 해주고 노틸러스가 저렇게 앞으로 온다 한들 싸우면 져요. 전노틸 저희가 스킬 내가 분배만 잘하면은 그냥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데 해주고 제가 앞으로 맞아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맞춰주고 전멸로 써가지고 천천히 해주면서 따라가요. 이제 노플 이제. 그리고 얘 Q 쓸 수도 보니까 그리고 맞춰주고 답이 크게 돌아가지고 뒤로 차단합시다. 하는 척 하면서 빠지기. 왜냐면 내가 만화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날 빨리 밀고.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득도. 저는 끝에 미니언 쳐주세요. 빠르게 밀고 갈 수 있게. 그리고 한 대 쳐주고 그리고 더블 깔아주고 이런 마순팔 다 쌓고 집에 갈 수 있죠? 깔끔! 돈도 많이 벌었고 포탑 뭐 CS 뭐 이것저것 다 이득 봤어요. 만화가 이제 많죠? 이제 이 만화 많은 걸로 계속해서 계속 견제하면 돼요. Q 던지고 W 던지고 그럼 바로 쓰는 옆에서 Q 날리고 E 날리고 평타 하고 이렇게 딜규를 할 수 있겠죠? 여차 해가지고 키각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보러 가서는 Q 찍어주시고 갑시다. 위에다가 와드 깔아주긴 주고 위에다 와드 깔기 좀 애매하긴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와드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렉사이기 때문에 와드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이거. 뭐야 이거.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아, 나 잠깐만요. 오, 야, 너무 쎄, 너무 쎄. 어, 나를 버리고? 천천히, 천천히. 야, 나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타깃팅이 갑자기 갈렸어. 원딜이 조금 크긴 했네. 요거는 이제 제 이거 기동기 사주고 소시 사주고 제어와드 사주고 다시 갑시다. 여기서 제어와드 아니 기동신을 왜 가냐면은 노틸러스가 기동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로밍을 다닐 수 있게 나도 기동신을 사줘야 됩니다. 기동신 가는 챔프들이라면은 저도 기동신 사주는 게 좋아요. 뭐 탐켄치나 뭐 브라움은 예외이긴 한데 뭐 라칸 같은 애들은 예외이긴 한데 뭐 상황 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기도 와드. 와드는 여기에 하나, 요 아래쪽에다 와드 하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바텀은 갱 당할 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분명 제어와드 깔 거란 말이야 나중에 누가. 뭐 안 깔면 안 까는 건데 원래는 깔긴 해요. 예. 어디가 근데? 어 저기 제어와드였네. 여기 들어가서 큐 이렇게 막 던져보세요. 마지막 개뿌리고 호루 이런 식으로 모르가나가 이제 마나가 많아가지고 막 던져도 됩니다. 어 근데 나 그게 없는데. 초지게 있거든요. 들어오면 초지게 쓰면 되고 아마 렉사이드 함부로 못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밀자. 바텀이 초지게 되네. 안 들어오나? 안녕. 이러면 이제 탑 가죠. 아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 와드 있으면 이거 들킬 텐데. 이거 좀 오버하긴 했어 이거. 그다음에 가자. 운영으로만 풀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탑 푸시가 약하니까 탑 쪽으로 가주고 전령 쪽이랑 이제 운영을 돌리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스왑하는 이유이기도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디 보자. 와드 하나 해주고 이거 터트려주고 이것도 터트려주고. 이야 그래 잘했다. 야 펜 노고. 야 그래도 저 정도면 잘했지. 오. 어 없었다. 계속 견제해서 돈이나 벌죠 저도. 그러면 센이 근데 애초에 센이 탱만 가가지고 그게 없어. 그냥 투가 패면 돼. 어? 나 걸었는데? 나이트샷 뭐야 이거. 뭐지? 아 잠깐만 못 맞췄어. 난 다 맞았고. 아, Q 맞췄으면 깔끔했는데. 그래도 운영으로 확실히 터네요. 예. 저쪽이 메인 딜러가 카이사랑, 그 다음 모데, 아, 저거 뭐야, 말도 안 돼. 저 두 명이 없는 구도에서 저렇게 막 들어오면은 개좀 보죠, 그냥. 용이랑 이거 챙기고 싶은데. 어, 얘 붕 있을 텐데. 아, 실수했다. 바루스가 너무 세긴 하다. 지금 이거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야스오가 우리 딜러가 좋아가지고 딜러진이 좋아가지고. 야 좋아 야 오시아노 없는 거 봐. 이거 전령 먹고 그 다음에 미드 다음에 2차 쭉 푸시하면 될 것 같은데? 말자가 지금 저렇게 백도어를 하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이제 뭐 바텀이랑 우리는 뭐 킬이랑 다 교환한 건데 뭐 개꿀 개꿀. 이대로만 가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가나 쉽죠 여러분들? 그냥 운영이라던가 여러분들 내가 하는 플레이 스타일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드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막아주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나무네입니다. 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 세주 아니어도. 원래는 큐 3개 찍고 2선마라 하는데 이번에 조금 스킬트리가 좀 꼬였네.
바루스 지키는 포지션에서 천천히 합시다. 약간 모르가나는 럭스처럼 해주면 돼요. 럭스처럼 럭스 해보신 분들 좀 쉽게 알거야. 이렇게 스킬만 한두 번씩 이렇게 날리면 돼요. 따라하죠. 좋아야겠다. 이건 못 맞겠다. 굳이 무리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그게 있어가지고 전령 있어가지고 급하게 안 해도 돼. 아, 야, 잘라, 이거 그냥 미드 가면 되는데, 이거 공짜인데? 좀 무시하지, 블루 먹는 거. 아쉽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브젝트가 아니고 잘라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저희가 키를, 아, 그냥 포탑을 빨리 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오, 초반에 폭발이요. 야, 야, 샌도 그냥 킥 짱짱다, 야. 너무 가졌고요. 가다이 밀러가다이 세전이 돼지 들어가! 돼지 들어가! 돼지 밀어 제껴! 그렇지! 돼지 잘한다. 일단 미드 푸시하고 에너지 볼! 어깨기까지 밀어 생각보다 나이스죠.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 거는 이제 바론이랑 용 정도 생각하면서 탑이랑 바텀 중에 어디 밀지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일단 바텀을 일단 누가 가야 되니까 바텀 한 명 보내고 탑으로 움직이던가 하죠. 어차피 바론도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뭐 초가스가 근데 바텀 가기에는 좀 애매한데 이거 야쏘가 바텀 가야 되나? 전 소자에는 갈게요. 와드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음 템으로는 구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가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힐량 채워주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뭐 딱히 갈게 미카엘 정도? 미카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미카엘 가서 풀 수 있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협적인 CC기를 가진 애가 말자 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죽고 이거 어디까지 가는데 이거 마지막 아이템으로 아니면은 그거 나갈까? 향로 나갈까? 야쏘랑 그거 돼 있어가지고 향로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한타하면은 그냥 다 잡을 것 같아. 세주안이랑 초가스가 안마니 너무 좋아. 좋았어. 가자. 모르가나로 벤시 어떠냐고? 어? 너 이 자식 좀 할 줄 아는구만. 가자. 가자. 오케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잡으려고 하지? 나 그렇게 영향가 풍부하진 않은데 나. 어차피 바로 먹고 저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 뭐야 잡았네. 렉사이는 렉사이라 이건가? 욕먹고 이거 바텀 좀 이겨 이러면은. 오야 끝났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내가 특출나게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운영으로 끝냈네요. 예. 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와 드디어 근데 모르가나 내가 영상 한 8개인가 9개를 찍고 겨우 하나 만들었다. 유튜브에 올릴만한 거. 이번 모르가나 좀 의미가 깊네. 의미가 깊어. 질량도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사실상 뭐 바루스랑 저랑 그냥 질 다 놓고 시야도 보면은 거의 압도적이죠. 시야를 계속 뚫어주면서 우리 아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 제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콜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일단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